공격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려면은 네. 볼 처리를 빨리 좀 많이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왼쪽으로 잘 열었습니다. 자, 반대편 그렇죠. 박원재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편 올라갑니다. 문종 됐어요. 골! 이구나. 네. 자, 박원재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구나. 들어가서 맞죠. 골. 멋진 골! 이그노! 아, 정말 재치 있는 골이었어요. 네. 골키퍼가 약간 나와 있었거든요. 네. 나와 있는 걸 보고 골키퍼 키를 넘겨서 아주 재치 있는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카타르 원정에서 두 골을 할 필요 없어요. 네. 보시죠. 네, 아주 좋았죠. 살짝 넘겨서. 살짝. 네. 머리 뒷부분으로 이그노. 아주 재치 있게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네. 뛰어 넘기는. 올라오지 않던 선수들도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뺏었을 때. 자, 그렇죠. 이동수 선수가 깊이 지금 원톱으로 지금 깊이 바뀌고요. 네. 김신 선수가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칼판에게 동점.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예. 아, 지금 빨리 전진해서 슈팅 타임을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정성용이 사력을 다해 봤습니다만은 손끝을 거의 스치면서 지나가는군요, 칼판. 우리 올려 줘야죠. 네, 문전 들어갑니다. 길게 이동국 봤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자, 기성용 마지막 기회. 기성용 돌아서지 못합니다. 박원재 문전 볼 투입. 자, 시간 구자철. 자, 마지막 거의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헤딩 슛! 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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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정말 극적인 골입니다. 종료 직전에 자 보시죠. 반대편 올라왔고 골 맞고 나오는 거. 네. 자, 손흥민의 골대 맞고 나오는 건 마지막. 대한민국이 승점 3점을 챙기면서 A조 선두가 됩니다. 극적인 상황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허정무의 소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정말 선수.